토종 약초인 백수호. 백수호가 갱년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진짜 백수호를 쓴 제품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백수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수호 제품들 32개를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실제로 백수호 원료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백수호만 100% 들어있는 제품들은 3개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제품은 백수호 성분이 없거나 백수호와 생김새가 비슷한 이엽 우피소를 사용했습니다. 이엽 우피소는 간독성과 신경쇠약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백수호입니다. 하지만 식용으로 금지된 이엽 우피소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엽 우피소는 재배 기간이 짧고 가격도 훨씬 싸 백수호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3곳은 이미 제품을 회수했지만 일부 업체는 소비자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구매 단계, 입고 단계 각각 유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영사상 법적 조치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발표에 불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선 김자입니다.